11년 전 시합 오로지 본인 실력으로 이긴 줄 아는 건 아니지? 정말 멋진 시합이었습니다.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시합이었습니다. 너 알잖아, 엄마. 내가 끝끝내 끝끝내 버텼던 거 알잖아. 야, 민우야, 민우! 왜? 어제 저녁 종합격투기 진상구 선수가 귀가 중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. 무릎에 가까운 나이에도 굳건히 리그 랭킹 3위를 지켜왔던 진상구 선수는 최근 현역 은퇴를 앞두고 있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진상구 선수는 화려한 쇼맨십과 강력한 그라운드 플레이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은 진상구 선수를 들이받은 채 약 10여 미터를 더 질주했고 사고 직후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. 이거 아저씨랑 상관없죠? 아닙니다. 아,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... 아니야. 근데 나 왜 이렇게 떨리지? 뉴스 봤어? 진상호 그 친구 말이야. 아, 정말 안 됐어. 딸린 식구들도 많은 것 같던데.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다고 해야 하나. 어느 가족의 불행이 다른 가족에겐 다행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야. 이봐, 자네 너무 마음 쓸까 봐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. 시간 되면 장례식장 한번 가봐. 그래도 그 친구 마지막 시합을 함께 해준 사람이 자네잖아. 가서 얼굴은 비치는 게 예의지. 게다가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말이야.